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체온 관리 잘 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이 고구마 삭 키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마 삭 키우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고구마 삭 키우기를 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 삭을 키우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깥 날씨는 꽁꽁 얼어 있죠. 매우 춥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온상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고구마를 묻어 둔다고 해도 사실 이 안에 있는 온도라는 것이 예, 집안의 온도보다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고구마의 삭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어제 제가 감자 삭 키우기에서 설명을 드렸죠. 감자 삭이 요 감자 속에 요 감자가 삭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데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구마를 땅에 묻어 놓고 여기에서 삭이 이렇게 터져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삭이 터지는 데는 매우 필요한 게 예, 온도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수분이 필요하고요. 영양분은 그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이 고구마 자체의 영양분을 갖고 삭이 큽니다. 예, 뿌리가 따로 없어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뿌리들을 해서 또 여기서도 뿌리가 나오면 이 뿌리에서 또 거름기를 빨아 올려서 이 새순을 이제 키워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잎이 만들어내죠. 우선은 요 삭을 키우는데 중요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삭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런다면은 이 고구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구마는 순이 이렇게 나오면 이 순을 잘라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구마 이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오면 이 한 6마디 이상 이렇게 잘라서 이걸 밭에 이렇게 그 꼬지하듯이 심잖아요. 뿌리도 없는 줄기를. 그래서 뿌리도 없는 줄기를 그 꼬지하듯이 심는 아주 독특한 작물인데 그런데 이 고구마는 이제 우리 텃밭농부들에게는 꼭 심어야 하는 필수 작물이죠. 근데 이 고구마 순을 시중에서 사서 심으려고 하면 우선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죠? 가격이 매우 비싸죠. 뭐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구마 순이 저렇게 조그마한 거 얄랑구정 거 한 단에 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요. 와 저거 사는 차라리 고구마 사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 다음에 신선도가 어떻습니까? 장으로 또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선도는 떨어져 있죠. 뭐 잎이 보면 심지어는 말란 것도 있고 영 시들시들한 것도 있고 예, 물만 뿌리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져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굵기는 되느냐? 그렇지도 아니. 고구마는 순이 굵은 걸 심으면 고구마가 잘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도 않다. 가격도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심을 수 있는 타이밍상 즉 오늘 일기 예보를 보니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 내일 오전에 딱 갖다 심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전에 딱 사고 오기가 마땅치 않죠. 예.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시점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 손으로 고구마 순을 키우면 내가 언제든지 그걸 예,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그러한 그 목적으로 고구마 순을 올해 이 텃밭농부와 함께 직접 내 손으로 고구마 순을 키워서 한번 심어보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준비들을 좀 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올해에도 이 고구마 순은 예, 비쌀 겁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죠.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금리는 엄청 올라가고 기름값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뭐 식량값도 오르고 그런데 고구마 순은 값이 내려가겠습니까? 틀림없이 기름 많이 떼고
보일러 쓰고 했으니까 고구마 수는 오르겠죠. 예. 고구마 값이 올랐으니 순값도 오를 거고. 아마 그래서 올 봄에는 고구마 순이 아마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면 값싸게 싱싱한 고구마 순을 정말 내가 필요한 양만큼 내가 필요한 때 꼭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고구마를 재배하는 기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그러니까 5월 초부터 10월까지 예, 이게 재배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가능하죠. 재배 기간이. 그런데 고구마 순을 심어서 고구마 순을 땅 속에다가 심고 거기서 잎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잎이 힘이 없다가도 이제 힘을 딱 챙기죠. 그래서 잎이 완전히 생기를 찾고 나서부터 얼마가 필요하냐? 120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순을 심고 나서 120일이 아니고요. 심고 나서 고구마 순이 생기를 찾아서 햇볕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부터 120일입니다. 요거 착각하는 초보 농사꾼들이 많아요. 난 고구마 언제 심었는데 근데 이게 바싹 말라가고 다 죽어버려요. 잎이 말라버리고 나서 새순이 나오는 데는 한 달이 필요합니다. 예, 적게는 15일 이상. 그래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고구마 순이 생기를 찾아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을 때부터 120일. 그래서 고구마 순이 싱싱한 걸 시들지 않도록 계속 바로 살려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요 12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4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빨리 심으면 이제 5월 초순부터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5월 초순에 심어서 1, 2, 3, 4 9월 초순 되면은 빨리 심으면 수확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이제 그 다른 걸 하다가 월동작물 캐낸 자리에 또 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장마 전에 6월 하순에 심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늦은 경우. 그러니까 5월 초순에 심어서 빠르게는 9월 초에 수확이 가능한가 하면 가장 늦게 심어서 6월 말에 심었을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초순부터 6월 하순까지 요때는 언제든지 고구마 순을 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빨리 내가 심고 싶다 하면은 5월 초순에 심도록 준비를 하고 나는 느긋하게 뒤에 심을 거다 하면은 고구마 순을 느긋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예, 요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땅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제가 1월달 그 올해의 농사 준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은 텃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후작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6월 말에 심는 분들은 이전에 뭔가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을 수가 없었던 땅이겠죠.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주로 마늘, 양파 뭐 이런 월동작물들이겠죠. 그럼 그런 걸 뽑아내고 그 자리에 고구마를 또 심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텅텅 비어있던 밭 같으면 일찌감치 심어서 빨리 수확해내고 다시 밭을 만들면 뭡니까? 마늘, 양파, 시금치, 봄동 같은 그런 월동작물을 후작으로 심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예,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고구마를 우리 밭에는 언제 심겠다 하는 타이밍을 예, 정하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 고구마 싹트우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렇죠. 내 손으로 고구마의 순을 키워서 심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고구마의 순을 내 손으로 키우는 것은 맞는데 더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5월 초순이나 늦어도 나는 5월 중순에는 고구마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싱싱한 고구마 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쯤 삭티우기를 해서 최소한 2월 한 중순경에 2월 중순경에는 온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묻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내리고 삭이 올라와 있는 걸 묻어야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삭티우기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6월 중에 여유있게 느지막이 심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빠르게 삭티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온상 만들어서 그때 고구마 삭티우기 안 한 고구마 갖다 묻어놔도 돼요. 그렇게 해놔도 6월까지는 충분히 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영상의 주 목적은 나는 5월 초순이나 5월 중순까지 싱싱한 고구마 순을 내 손으로 키워서 나는 심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미리 순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밖이 추우니까 그래서 안방이나 거실에 따뜻한 데서 수분도 공급하고 온도도 적당하게 맞춰줌으로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고구마 삭티우기의 주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 고구마 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순의 종류를 대별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르지 않은 순. 그러니까 고구마의 순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둘째는 잘라서 파는 순. 자, 자르지 않은 순이란 뭐냐면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묻어 놓으면 고구마는 이 머리 쪽, 이건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매달렸던 뿌리 쪽이에요. 머리 쪽에서 순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순이 이렇게 자라겠죠. 그럼 일정한 개수가 일정한 길이만큼 자라면 이걸 한 개씩 그냥 똑똑 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개가 순이 올라오면 고구마 하나에 순이 10개를 수확하는 거겠죠. 요거는 6마디 이상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겠죠. 그럼 제일 긴 것부터 해서 딱딱딱딱딱 따서 수확을 해냅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또 조금 더 크면은 따죠. 그럼 다 따버리면 이 고구마 순은 더 이상 순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끝. 이제 파내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타입은 보면 이런 겁니다. 고구마의 순에서 이렇게 붙어있던 자리에서 똑 따니까 고구마 순 이렇게 여 이제 생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잎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 6마디 이상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디 이상 되면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순들은 반드시 요게 성장점이 있어요. 계속 커가는 성장점 이렇게 딱 따라버리는 요 딱 따낸 자리도 보면 좀 표가 나요. 막 칼로 안 자르고 그냥 뚝뚝뚝 따니까 손으로. 그러면 요렇게 사이즈도 비슷하고 예 이런 균일한 이런 그 모종들이 다발로 묶어져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게 주로 이런 타입이에요. 이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구마를 심어서 아주 빡빡하게 심어서 그 올라오는 순을 쫙 콩나물 키우듯이 키워서 크기 비슷한 놈만 딱딱딱 따서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대량으로 고구마를 키우는 농가에서 이런 걸 구입을 하거나 키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제 주로 어떻게 많이 심느냐 하면은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특번 농부가 권장하는 것은 뭡니까? 눕혀서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눕혀서 이렇게 예 이렇게 심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고구마가 많이 열린다. 그런데 이렇게 심으려면 손이 많이 들어가죠. 예,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심기 위해서 꼬챙이 같은 데 꽂아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팍 이렇게 꽂아버려요. 요렇게 요렇게 그 꼬챙이 같은 걸 요렇게 생긴 걸 갖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폭폭 꽂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성장점만 빼시기 내놔놓고 나머지 잎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구마가 한 두 개 내지 세 개를 열 목적으로 심습니다. 총총총총총 심으면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이걸 심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는 판단에서는 농가에서는 이런 농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유튜브에서 이런 거 고구마 손 빨리 심는다 어떤다 이런 고챙이 갖고 막 영상들을 올려놓으니까 초보 농사꾼들이 모든 고구마는 다 이렇게 심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심으면 수확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특반 농부는 특반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수평 심기를 해야 고구마 순도 적게 들어가면서 고구마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 그거는 나중에 내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 나오는 이러한 순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안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삭티우그를 해서 심으면 이런 순을 키워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구마에서 순이 이렇게 나오면 이 줄기가 적당히 크면 따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키웁니다. 이렇게 예. 쭉쭉 키워요. 키우면 한 2m하고 3m가 키웁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성장점은 여기만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한 6마디 이상에 자르고 또 한 6마디 이상에 또 자르고 그럼 이건 그냥 놔둬. 그러면 얘가 또 큽니다. 그러면 또 크는 대로 또 잘라. 그러면 훨씬 굵고 튼튼한 그런 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순이 굵고 튼튼해야 많이 열립니다.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콩나물처럼 쭉 올라온 거 그거는 연약해요. 예. 꼬챙이를 꽂아서 콕콕콕 심기는 좋지만 이거는 굵고 뻣뻣하고 꾸불꾸불해서 꼬챙이를 꼽기는 어려워요. 하나 수평 심기를 해서 고구마를 작은 땅이지만 고구마를 대박나게 키우려면 이 텃밭 농부가 얘기하는 그러한 수평 심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순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고구마 순은 어떻게 된다? 잘라서 심을 수 있는 순으로 내가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심으면 훨씬 더 튼튼한 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이 고구마 삭티우기를 하는 예, 목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마 삭티우기를 위한 작업은 제가 1월 31일 날 할 겁니다.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보시고 예, 그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서 예, 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예,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해서요. 텃밭 농부가 영상을 따고 올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하려고 이제 늦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다음에 올릴 영상이 뭔지도 미리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만들 영상이 뭔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게 뭡니까? 시고구마가 있어야 되겠죠. 시고구마를 이제 그 준비를 하실 때는 고구마가 굵은 게 있을 거고 그죠? 중간 크기가 있고 또 작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크기의 고구마 요게 예,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개수만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개수가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구마를 심을 밭이 이제 있겠죠.
그럼 이 길이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5m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cm죠. 100cm가 1m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500cm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나는 올해 일항수를 10개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12이니까 5000cm죠. 그럼 5000cm면 씨 고구마를 몇 개를 심어야 그 순을 다 충족할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이 텃밭농부가 얘기하는 이렇게 수평 심기를 하면 6마디 이상 순을 쭉 이렇게 이어서 심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개를 한 30cm 정도는 돼요. 6마디 이상 하면 한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면 30cm로 계속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500cm 안에 30cm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7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순이. 그죠? 17개의 순을 심으면 5m 안에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10개로 하니까 한 170개 정도의 순이 있으면 이랑 10개를 심을 수 있다. 그러면 170개 정도의 순을 구하려면 고구마가 몇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고구마 한 개를 심으면 순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키우고 길게 키우는 게 있고 또 늦게 나오면 또 짧은 게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걸 잘라서 서고 등등 하면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의 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에. 그러면 뭐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남는 건 버리면 되지만 10개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170개가 필요하잖아요. 고구마 이랑 5m짜리 10개를 심을 때. 그러면 고구마 몇 개가 필요합니까? 17개가 필요하겠죠. 뭐 이것도 혹시 모르니 한 20개 준비하면 5m짜리 이랑 10개의 고구마를 20개만 시고구마를 준비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계산을 가지고 나는 무슨 고구마를 심을 것이다. 이제 종류는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그죠? 나는 호박고구마가 좋아. 아니야, 나는 뭐 꿀고구마가 좋아.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준비하면 되겠죠. 나는 세 가지 심을 거야. 두 가지 심을게. 그건 기호에 따라 합니다. 이 텃밭농부는 참고로 세 가지 심습니다. 호박고구마, 당근고구마, 꿀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 심습니다. 그래서 요걸 개수를 딱 맞춰서 그렇게 배치를 하면, 물론 배치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분 어떻게 하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토양 만들기를 미리 또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만들기에 관련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이죠. 1월 28일. 이날 제가 고구마, 시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밭의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것은 시고구마를 어떻게 준비하세요라는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싹틔우기를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월 31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1월 28일은 그 고구마를 심을 밭을 미리 퇴비를 넣고 토양 만들기를 해놔야 나중에 고구마 딱 심으면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20일 전에는 토양 만들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내가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시고구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상토를 좀 준비를 하세요. 쓰다 뭐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쓰면 되고, 없는 분들은 이걸 한 포대 사세요. 한 포대 5천원 하는데 한 포대 사놓으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종 키우는데도 쓰고, 뭐또 참깨 같은 거 뿌려놓고 위에 살살살 덮어주는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게 5천원짜리 한 포대면 쓸거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 통이 있어야 돼. 뭐 가급적 이렇게 사각통이면 좋은데, 이런 사각통이 없으면 이 고무 다라이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밑으로 물이 안 새야 돼. 왜? 물을 줄 거니까. 여기에 고구마를 이렇게 담아놓고 상토를 덮어서 물을 줄 거거든요.
그럼 물이 줄 새면 방바닥에 물다 대고 거실에 물 받아 대니까 물이 새지 않는 고무다라이나 스티로폼통이나 혹은 그 플라스틱 사각통이 있으면 좋겠죠. 예. 요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고구마 나는 몇개 오늘 계산을 해 놓으시고, 상토 없는 사람은 한포 준비해 놓고,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등 해서, 예, 얼마 한 보름 정도 쓰면은 끝나니까, 남아서 지금 현재 뭐 있는 것들,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총 동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걸 예, 준비를 해 놓고, 제가 1월 31일 날 영상에서 어떻게 해서 고구마 삭 키우기에 준비를 한다는 영상을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월 31일 날이 고구마 심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요걸 키울 밭에 토양 만들기는 내일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